첫 번째 연사로서 우리 전길남 교수님을 모시겠는데요. 발표에 앞서서 전길남 교수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길남 교수님은 우리 카이스트 전산학부 명예 교수님이시고요. 우리 카이스트의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컴퓨터 공학의 그 기틀을 만드신 그런 분이라고 다들 알고 계십니다. 그래서 1974년에 UCLA에서 컴퓨터 공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.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. 또 한국 인터넷 진흥원 인터넷 30주년 공로상, 또 국제 인터넷 표준학회회의 포스텔 서비스상, 세계 기술상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분야 개인상, 국민훈장 동백장, 한국 과학기자 클럽 올해의 과학자상 등 굉장히 많은 그 수상을 하셨고요. 또 주요 경력으로는 2012년에 인터넷 소사이어티, 인터넷 명예의 전당 헌액, 일본 게이오 기죽구 대학 부총장, 또 2008년부터는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님 명예 교수님으로 계셨고요. 또 일본 게이오 기죽구 대학의 대학원 교수로 현재까지 역임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2008년도에는 중국 칭화대학교 초빙 교수로도 계셨었고요.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카이스트 컴퓨터 센터, 또 카이스트 전산학과 학과장,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 등 저희 카이스트의 그 컴퓨터 공학의 기틀을 마련하신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. 네, 그러면 전길남 교수님의 그 강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타이틀은 이렇게 했습니다. 인터넷 and the KAIST.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가 생각했는데 먼저 인터넷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KAIST 이야기 조금 그 무거운 이야기 하겠습니다. 먼저 인터넷은 우리나라에서는 40년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10년 후에 인터넷 반세기. 근데 그 다음에는 인터넷 100주년.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을 거고. 그때까지 그 10년 후에 반세기까지 어떤 식으로 뭐 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먼저 그 제가 80년대 그 79년에 한국에 그 해외 과학자 유치로 왔고, 근데 제 목적은 컴퓨터 국산화였습니다. 인터넷은 아니고. 근데 80년대 제가 욕심부렸어요. 보니까 우리나라 그 젊은 사람, 그 영서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, 대학원생도 그렇고, 되게 열심히 합니다. 그 제가 그 미국에서 그 뭐 나사나 UCLA나 그런 데서 보는 젊은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.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한번 그 어려운 거 시켜도 괜찮은 거 아닌가. 이유는 컴퓨터 국산화라는 거는 물론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공하면 근데 성공했습니다. 세계에서 15번째, 20번째. 근데 대학원생으로서는 이 컴퓨터 네트워킹 우리가 성공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. 그러면 그거는 대학원생한테는 인센티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러면 열심히 했어요. 근데 그렇지만 ambitious.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먼저 그 잘 이해 안 가니까. 근데 실제 우리나라가 1982년 인터넷 우리나라에 구축을 하는데 성공했는데 그 과기부 프로젝트,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과기부 프로젝트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? F. 왜 그런 쓸데없는 거 해요? 컴퓨터나 열심히 만들지. 라고 해서 그러니까 2년째 프로젝트는 할 수가 없었어요. 전도에 힘들었다라는 겁니다. 아니면 우리가 너무 그
적극적으로 했는 건지도 모르죠. 나 먼저 프로젝트가 그런 거고 성공했으니까 성공했는 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? 왜냐면 거의 많은 프로젝트는 성공하면 그 다음에 후속조치가 사실 그거보다 더 어려운데. 근데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거는 사용자가 있어야 되는데.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사용자가 그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? 근데 그 다음에 그거 만들면 그 해마다 나가는 통신비 그 어떻게 할 건데? 근데 정부에서는 그 굉장히 객하게 이 프로젝트는 실패한 겁니다. 그러니까 그 후에 그 펀딩은 일체 안 됐어요. 라는 상황에서.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포기해야 되는데, 포기하기도 싫고. 근데 뭐 어떻게 해서 해결은 됐습니다. 근데 실제 이거 오르막정도 어려운 프로젝트인가 하면, 그 컴퓨터 네트워킹이라고 이야기하면, 결국 최소한도 컴퓨터 두 대 필요 있어요. 근데 그 컴퓨터가 어떤 거예요?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. 근데 얼마 정도 규모의 컴퓨터예요? 라고 이야기하면, 그 당시 서울에 있는 그 종합대학교, 뭐 학생수 2만 명, 3만 명, 4만 명 있는 종합대학교의 중앙계산소에서 쓰는 컴퓨터.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몇백만 불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. 그거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. 네, 그것도 두 대. 재산도. 그러니까 쉬운 거는 아닌 거죠. 근데 그 카이스트 안에 이야기하면 바이 프로덕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그 컴퓨터 겨우 한 대 샀어요. 우리 연구실에서 쓰기 위해서. 근데 사실 그 내부 이야기하면 제가 학생한테 큰 소리 했어요. 우리 그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. 그렇지만 그 왜 그거 하고 싶은가라는 거는 문서로 제대로 써야 된다. 근데 그 이동환 박사부터 시작해서 몇 명 문서 만들었어요. 우리 슈퍼 미니 컴퓨터 한 대 필요 있습니다. 근데 그 비용과 그런 비용이죠. 어떻게 고민했어요? 결국은 제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 주워 모아서 6개, 7개 정도 모여서 겨우 그 컴퓨터 한 대 사는데 정도였습니다. 근데 좋은 거는 굉장히 좋은 임팩트였어요. 제가 사니까 존재가 있는 교수는 정상가가 했는데 우리가 뭐 못하는 이유 있나? 라고 해서 김명환 교수, 음종강 교수라고 그 연구실에서 그 슈퍼미니 컴퓨터 사는 분토가 생겼습니다.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. 그 당시에 슈퍼미니 컴퓨터라는 거는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교의 중앙계산소에서 쓰는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그 학생이 여러 명 있었다라는 이야기죠.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도 그렇고 서울대학교 학생도 그렇고 카이스트, 또 그 외 대학교도. 근데 재미있는 거는 학연산의 협력 굉장히 잘 됐어요. 근데 이거 하기 위해서 예를 뭐 학교 한 우리나라의 한 10개 정도 대학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연구소는 뭐 애쓰리 전자기술연구소 세리 그런 데가 참여했고 기업체도 그 삼성, LG 그때 그 우리나라 그 큰 기업은 다 여기 멤버로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분위기 학교에서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그런 분위기 있었는 것 같아요. 근데 90년대는 80년대는 그렇게 대충 전이 됐고 90년대 되니까 이거 모멘텀 픽업 시작했어요.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테이크업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유저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 그거는 타이밍이 좋아하는 거죠. 근데 그렇지 아니었으면 어쩌면 이거 가라앉을 수 있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했는가 하면
아, 그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인터넷 개발을 하는 거 다른 나라에 그 전수하는 거 먼저 일본, 중국부터 시작해서 근데 결국 제가 그 도와주는 나라가 한 50개 정도 됐습니다. 그 다음에 2000년대 되니까 그 이제 그 인터넷 시작해서 20년 되니까 이제 우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. 뭐 놓치는 거 없는 거예요. 그런 타입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. 근데 이유는 인터넷과 조금씩 그 소셜 인프라스트럭처 없으면 안 되는 시스템 돼가고 있었는 거죠. 근데 그거는 우리가 준비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. 한다. 먼저 우리나라에서 그 인터넷 에코시스템이라는 개념 지금도 잘 안 돼요. 근데 그때는 그런 이야기 그 아예 나오기도 않았죠. 근데 문제는 이거 에코시스템이라는 거는 특히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에서 에코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렇게 파리파리 바꿀 수 없어요. 천천히 밖에 그 에볼루션이라는 거가 안 되는 거죠.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크게 실수했다라고 하면 시큐리티. 먼저 그 인터넷 자체 우리 시큐리티 실패했습니다. 이유는 미국에서 처음에 이거 시작했을 때 미국 연구하는 사람 뭐 수백 명, 수천 명끼리 그 서로 그 데이터 교환하는 거니까 시큐리티라는 개념 서로 다 아니까 시큐리티라는 거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. 그거보다 퍼포먼스. 그러니까 그때 컴퓨터라는 거는 형편이 없는 거니까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안다. 근데 결국 그거가 페널티 되는 거죠. 지금도 보통 인터넷의 문제가 뭐예요? 앞으로의 문제가 뭐예요? 라고 얘기하면 시큐리티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. 근데 그거는 제일 처음에 제대로 시큐리티라는 거 안 만들었으니까. 근데 우리나라는 똑같이 하는 거죠. 시큐리티라는 거에 별로 신경 안 썼어요. 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한번 은행 구좌에서 입금 뭐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. 근데 만약에 미국에 일본에 은행 구좌 갖고 있으면 미국에서 한번 해보세요. 그 차이 그 엄청납니다. 굉장히 우리나라 그 시큐리티 시스템이 안 되는데 이거 에코시스템이라는 레벨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조금씩밖에 안 될 거고. 근데 이번에도 예를 들면 액티브 X나 그런 거 해결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거는 아니고. 근데 그거보다 근본적으로. 근데 물론 우리가 그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. 그 한국이라는 거는 제일 38선 놓으면 북한과 있고 그다음에 옛날의 시기로 이야기하면 그 콜드워 때는 중국 소련과 있고. 그러니까 시큐리티라는 거 원래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 거죠. 안다. 그러니까 이거 이 인터넷 에코시스템은 그래도 아직도 40년이니까 제대로 들어도 고칠 수 있는 여유는 있을 것 같아. 한 10년, 20년 정도. 근데 그 다음에부터는 뭐 그런 겁니다 라고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. 근데 잘못하면 뭐 예를 들면 그 영국에 있는 기차 같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거기서 원래 기차 만들었는데 제1산업혁명, 제2산업혁명 때. 근데 지금 거기 있는 기차 타시면 이해 가시러 갔던데 현편에 오세요. 그렇게 될 수 있고. 그 다음에 글로벌.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글로벌 리더로 되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사실 우리가 1980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로 인터넷 됐으니까 그때는 글로벌 리더였어요.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글로벌 리더예요.
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그 리더 그룹에 속하고 싶은 거예요? 아니면 우리가 팔로워로 있고 싶은 거예요? 라는 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. 근데 그러면 조금 백업하면 그 리딩 그룹에 있는 거 그렇게 좋은 거예요?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지금 우리는 애매하게 그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고 라는 형태 있어요. 그러면 그 놓칠 겁니다. 리딩 그룹 안에 있다라는 건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는 거죠. 이게 뭐 카이스가 뭐 세계에서 뭐 얼마 레벨에 있다라는 거는 그냥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죠. 하고 같이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여기서 지금 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런 이야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숙제가 앞으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근데 그 다음에는 테크놀로지 드리븐로 이런 거 그 인터넷 개발을 우리가 계속 과거에 그렇게는 했는데 그 보통 인터넷 개발에 연구 개발에 관련되는 팀 뭐 보면 거의 대부분 컴퓨터 사이언스, 이렇게까지 엔지니어링가 그 주인공고 소셜 사이언스 그 오늘 다음에 누가 하실 건데 아트, 휴머니티 아트 쪽으로 있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. 근데 그거로 좋은 소셜 인프라스트럭처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이거는 테크놀로지 드리븐을 할 건지 그런 식으로 그 멀티 스테이크 홀더 드리븐이라는 거는 다양하게 그 인터넷 개발 연구하는 사람, 개발하는 사람, 비즈니스 하는 사람, 그 사용하는 사람 다 멀티 스테이크 홀더로 포함해서 거기서 이거 추진해야 된다. 근데 모닝 하나 드릴게요. 저도 이거 한국에 와서 한 50년 정도 되니까 아는데 우리나라는 멀티 디스플린이라는 거 굉장히 약합니다. 제가 그냥 감당하는 정도의 그 약합니다. 근데 그렇지만 이거 제대로 해야 되면 멀티 디스플린이라는 거 잘 할 수 있어야 돼요.